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뒤에 8마디, 후렴 8마디를 하는 버전으로 해보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을 시키면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2, 3.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뒤에 네 마디만 있는 경우, 앞에 후렴에 이두 마디와 또 뒤에 두 마디, 후렴에 네 마디짜리로도 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것도 또 멜로디를 이렇게 시키면서. 식으로 가능하겠죠. 지금 후렴 네 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더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둘, 셋. 식으로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이용해서 프레이징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앞에 두 마디와 끝에 맨 끝에 두 마디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멜로디를 살려주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것도 MR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둘, 셋. 네, 이런 식으로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이런 멜로디의 언어는 경험이에요, 경험. 계속, 말처럼. 처음에는 엄마, 엄마, 엄마 했다가, 나중에는 다양한 말들을 하듯이, 처음엔 저도 이 멜로디 치기도 바빴죠. 그런데,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쳐보다 보니, 거기서 응용이 되어서,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의. 그렇지만, 아직도 뭐, 더 많이 해야죠, 아직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1도 4도 1도 4도라고 했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해.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셋, 넷. 내가 살아 1도 4도만 가지고 해도 전주가 되죠. 마지막 아주 심플하게 1도와 5도로 된다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만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악기가 1도와 5도만 심플하게 가자 전주로. 그러면 기타도 간단히 쳐주는 거예요. 1도 코드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멜로디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치는 겁니다. 반주만 1도 4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친 프레이징은 다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옵니다. 자, 스캔크 주법은 나중에 펑키 하거든요. 펑키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펑키는 언제 하냐면 내년 이맘때쯤 할 예정입니다. 아니다, 내년 후반기 때쯤. 그때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희상님. 자, 지금은 전주 치는 방법. 1도 4도 세네. 내가 뭐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이렇게 화음을 이용한.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바리에이션을 좀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뭐할수 있겠고, 아니면 또 한번 해볼까요? 2, 3, 4. 식으로도 1도 5도니까 1도 5도니까 멜로디도 한번 쳐볼게요. 내가 사랑 뭐 이런 식으로도 메이저 스케일로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와 또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전주를 심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토기타로도 한번 쳐봐야겠다. 일렉 기타로만 너무 막 쳐서 그럴 수 있는데, 자, 한 번씩만 쭉 치고 이 시간 마칠게요. 자, 사랑으로부터 한번 쳐볼게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전주 첫 번째 후렴 8마디. 여러분들 과감하게 코드를 치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또 메이저 스케일로 좀 해보고 싶다 하면 먼저 멜로디를 위주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멜로디 2, 3. 통기타로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렴 4마디. 앞에 2마디, 또 뒤에 2마디. 자, 제가 치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치실 수도 있습니다. 2, 3. 멜로디를 이용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히 전주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게 앞에 두 마디, 맨 끝에 두 마디입니다. 밝혀주리라. 앞에는 내가 사.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주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2, 3. 이런 식으로 즉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을 안다면 초견을 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1도와 4도를 반복하면 메이저 스케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도와 5도. 1도와 5도는 코드를 위주로 쳐주셔도 됩니다. 아, 이건
좀 이상했다. 자, 1도와 5도니까 코드를 C 코드와 G7 코드인데요. 2, 3, 4. C, G. 내가 아니면 또 뭐, 라인을 쳐도 되겠죠? 2, 3, 4. 이렇게도 되겠죠? 좀더뭐더 멋들어지게 하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멋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사랑으로도 해봤고.